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한중 정상회담, 뭐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한중일 3국이죠. 정상회담 얘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중국 경제 부도설 얘기가 아주 뭐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영찬 소장님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소장님, 예. 저기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예. 왜 왔죠? 네,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그 기간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바로 한국으로 날라왔는데요. 외교상 결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한 상황으로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25일 선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달 25일.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의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문제는 그 청와대 방문 이후에 왕이가 했던 행보입니다. 재벌들과 관련해서 중국 진출되어 있는 한국 재벌들 다 호텔에 모이라고 호출을 했습니다. 초청이 아니고 호출. 예, 호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CEO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분단위로 일정이 짜져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보러 오라고 호출을 당하니까 상당히 그 멋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멋졌다. 예, 그 소위 멋졌다. 아, 멋졌다고 하니까 멋쩍었다. 그, 예, 멋쩍었다. 예,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왕인 같은 경우에는 사드 철회뿐만 아니라 외교상 상당히 결례죠. 중국과 관련해서 동맹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동맹이라는 것은 이익과 그리고 서로가 이웃이라고 해서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통의 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국은 북한과 혈맹이라고 하고 있고 6.25 전쟁과 관련해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와 갑자기 미국과 동맹을 끊고 우리는 중국과 동맹을 맺으라는 것은 공통의 적이 북한이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인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미국과 그 관계를 끊고 자기 편에 붙어라 예스냐 노냐를 그냥 대답하라고 이야기했던 정도로 상당히 예전에 그 한국에 왔던 그 중국의 사신들처럼 안한 무인격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옛날 조선시대 때 예, 왔던 무슨 뭐 명나라 예. 무슨 그 사신들처럼 예.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 미국하고 척지고 저한테 붙으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할지 그걸 모르겠... 지금 왕이가 이번에 와서 우리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 전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거와 네. 관련해서는 정치권들 특히 청와대의 고문이라는 분이 중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약보였던 측면이 강하고요. 중국이 이런... 우리 한반도에 핵 우산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예, 우리 한국 우리가 너금이 들어가면 우리 예, 그래 예. 우리 이렇게 그거 해줄래? 예.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과 멀어지려고 하면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는데 우리가 갑자기 그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안 줘도 되네. 그래서 AIB와 관련해서 부총재 지위를 뺏은 데 이어 그나마 한 자리에 있었던 국장 자리까지도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멋지네요. 예. 아, 멋졌네요. 멋졌네요. 예. 멋지네요. 기가 찹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뭔 놈의 크리스마스 때 무슨 놈의 회담입니까? 회담이 암만 무식한 그거라도 뭐 요즘 뭐 관광객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아 뭐 편의점에 와갖고 담배 사자마자 그 뜯어갖고 그 실내에서 그 문은 중국 그 젊은애 아주 뒤통수 한번 패주고 싶던데 아 돈 좀 생겼다고 금방 선진국 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런데 소장님 말씀 듣다가 왜 이렇게 열이 나죠? 그러면은 지금 확정은 아니죠? 지금 그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정식 발표를 하진 않는데요. 일본에서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청두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아베가 출국을 하고요.
그 중에 24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추론해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23일부터 25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24일은 한일 정상회담, 늦어도 24일 오후라든지 25일 오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25일 날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함께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청두라 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따오 말하는 여기 말고 저쪽에 예. 저 뭐야 옛날 청나라 수도 그 한자로 성도라고 돼 있는 거기 예. 네, 유비가 그 예, 도움을 예. 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외지인 아니 근데 왜 그 총구석에서 만납니까? 청두가 최근에 그 인구를 보니까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는데요. 음흠. 여기에 보면은 전자정보라든지 기계설비, 음식료, 그리고 한약재료와 관련된 이런 재료들, 그리고 에너지, 화학 같은 전통산업이 있는가 반면에 최근 들어와서 2, 3년 사이에 디지털 경제로 확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라든지 혁신주도 경제성장을 하는 지역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 그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런런 그 콰이송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그 클라우드 소싱 물류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뉴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는 뭐 스마트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서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문제, 5G와 관련해서 차세대 부품이나 칩, AI, 디스플레이를 공동 생산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 청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텐센트, IBM, 델 같은 영국 기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빠져나가니까 한일이 대신 여기에 들어와 주면 고맙겠다. 세제 지원도 할 테니까 한국 기업인들 와서 해달라. 이거와 관련해서 왕이가 청두 이야기를 하면서 짜장면 이야기도 하고 짜장면이라는 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은 발음을 하니까 같은 그 편이니까 와서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 드는데요. 저는 뭐 조금 미세먼지에 민감해서 매일 들여다봅니다만 어제 오늘 지금 우리 뭐 하늘이 안 보이는데 중국 펼쳐보면 그쪽에 베이징 쪽 해서 이렇게 그쪽은 아주 뭐 검붉은색으로 덮여 있고 그나마 이 왼쪽 서쪽에 그 지금 말씀한 청두 이쪽은 그거 해서 적어도 한국 일본 정상 초대하면서 마스크 끼고 회담하기는 좀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쟤들 대책 없는가요? 뭔지? 네, 현재 그 한중일 정상회담 아무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청두로 확 날아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모든 그 전력 생산의 80%는 화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난방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전부 석탄을 떼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3월달까지는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3한 4미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만 4진 먼지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맞는데요. 다만 현재 그 연안 지역에 있었던 그 미세먼지 배출하는 공장을 내륙으로 옮겼지만 이게 편서풍을 타서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미세먼지 상황은 우리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니 뭐 경제성장률이 2%네 3%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아닌 말로 망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거 진짜 좀 안 해준다면은 그쪽으로 그냥 동쪽으로 서해안 붙은 그쪽으로 뭐 온갖 거 다 해서 쓰레기 소각장만 몇 개입니까 그게? 쓰레기 소각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난방, 취사에 따른 그 석탄 이 뗄 때 특히 지금과 같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북동풍 쪽과 관련해서는 한류가 쏟아질 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 주말에 뭐 조금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지난 주말에 태백산맥 넘어서 동해안 쪽으로 갔더니만 그나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조금 막아는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삼이. 예.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 사드 얘기 안 했습니까? 네, 사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핵심적 이익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드 철회를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중국은 미국의 전략 그 자산들의 배치와 관련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전략 자산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가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해상 물동량의 70%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차단되면 중국의 생명선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뚜렷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우리가 사드 규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판단하에서 각 부서가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드와 관련된 철회가 되기 전에는 한할령 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좀 더 중국에 강경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가 사드와 관련해서 그 불안을 느끼는 걸 보면 아무래도 네가 그 한할령 해제라든지 그리고 그 미세먼지 해결을 안 한다면은 미국의 이야기에서 좀 더 센 것을 갖다 놓고 배치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상조차 하지 않는 걸 봐가지고는 저도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예, 좀 그러네요. 근데 여기 우리가 3불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대기실에서 얼핏 하다가 지금 시간에 쫓겨 들어왔는데 무슨 3불 약속이 뭐죠? 네, 사드가 지금 3년째 그 네. 제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교 장관을 통해서 중국에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3불 약속을 하면서 사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3불 약속이라는 것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체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 그리고 롯데 면세점 이용 제한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을 빼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완화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3불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3불 약속과 관련해서 이것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협상 카드로 계속 이용했어야 되지 않을까 후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그럭저럭 뭐 중국 증시나 위안화 환율을 봐서는 그냥 뭐 고요합니다. 고요한데, 왜 자꾸 지금 중국 경제 위기설 내지는 뭐 중국 부도설 자꾸 돌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철밥통이라는 국유기업의 부도가 예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영기업들조차도 현재 시위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뱅크런, 현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6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이 중에 600개 정도는 현재 뱅크런이 일어난 상태고요. 초대형 은행들마저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화 송금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외화 부족난에 시달리는 거 아니? 아니 지금 그러면 중국에 요새 달러 부족하다는 얘기가 사실이란 말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이 지금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자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자본금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에 편입된다든지 정부가 지분을 뺐기 때문에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도 분명히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대미와 관련된 미국 국제 투자도 이제는 최근 들어와서 빠르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매도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만큼 현금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유보금을 더 가져가야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알리바바가 2주 전에 홍콩에 상장을 하면서 13조 원을 조달했던 것도 현금 유동성이 18조 원 갖고 있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홍콩을 상장을 통해서 13조 원을 갖고 온다면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 문제도 해결할 정도로 급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BP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26BP고 일본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BP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도 위험은 없다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130%, 인도가 70BP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부분적인 부도 현상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거 하진 않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아니 그래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심각할 것 같으면 우선 시리즈 프리미엄이 저 정도에 그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한 번은 저기 탈이 날 게 이게 빚으로 일으킨 경제고 성장이라서 지금 부채 상황은요.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상황이 상당히 좀 그 위험한 상황인데요. 비금융 기업의 채무 상황을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160% 정도 기업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기업은 한 160% 정도 되고 있고요. 민간 부분들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업 부채 또한 그 민간 부채의 거의 50%가 부동산 투자인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이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계 부분만 하더라도 현재 그 가계 부분의 부채가 한 7,000조가 넘게 그 부채로 잡혀 있는데요. 이 중에 3,500에서 4,000조 정도가 부동산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지금보다 10%가 하락한다면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2분기 뒤부터 5%포인트 정도 떨어지고요. 개인 소비 같은 경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뒤에서 2에서 3%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은 GDP 성장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위험한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경기 경착륙 위험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미국에 꼬리를 내리면서 무역 협상 타결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까 살짝 좀 여쭤보고 싶다가 넘어가려 했는데 아무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얘기하셨잖아요. 상장해가지고 뭐 13조 원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120억 달러 정도인데, 야 천하의 중국이 지금 그 돈도 지금 아쉬워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마윈이 왜 그 젊은 나이에 왜 은퇴를 합니까? 네, 마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행보가 좀 이상했었습니다. 네네네. 알리바바를 계속 확장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요? 알리바바 마윈이. 아, 마윈이.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알리페이라든지 다양한 상장 그 자회사로 상장을 시키면서 그 손종희 회장과의 그 협의를 신사 협의를 깨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니? 민영 기업들, 핵심 기업들, 텐센트라든지 그리고 그 레노버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그 지분을 지금 뺏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들과 관련해서 국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의 지분을 중국 정부가 가져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마인 같은 경우도 서둘러서 개인 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했던 부를 축적하고 이거를 그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CEO들이 실종되는 사태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부동산 기업들 CEO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게 미국 출장이나 해외 출장 나가다가 공항에서 검거되는 사태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부채를 갖고 해외로 자산을 빼돌려서 도망가려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하이난 항공 같은 경우에도 CEO가 프랑스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허무한 사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안방 보험 같은 경우는 CEO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등소평의 그 외손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 외손자고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사진들을 보면 장점인이라든지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속당하는 사태 그리고 지분을 다 뺏기고 그리고 한국에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강제 매각하는 사태들이 일어난 것도 이런 그 민영 기업들의 자산을 뺏는 중국 정부의 그 행동으로 보시면 그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뺏는다 이거죠? 뭐 순수히 뺏는 건 아니고요. 훈장 정도 주고요. 당원 자격증을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먹고 사는 거는 네가 알아서 챙기고 그냥 훈장하고 당원증 하나 줄게. 네, 수고했다. 그리고 뭐, 영웅 호칭 정도 한 번. 예, 그리고 뭐 정협의 명예 그 위원 정도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멋지네요. 네, 멋진 나라입니다. 멋진 나라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근데 사실 또 중국 위기설이 나오면 또 이렇게 갑론을박이 됩니다. 너무 과장된 얘기다. 뭐 코끼리 그냥 여기 저기 발바닥이 종이 난 정도다. 이런 정도고 아니다 이거 심각하다. 그냥 덮고 와서 이 정도지 하는 그런 얘기인데. 소장님께서는 조금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의 성장률의 5분의 1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고요. 5분의 1은? 예, 그래서 이 부채에 의한 성장이 빠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과 관련해서 6,500만 채 그 한반도 인구만한 주택이 공실률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가격이 10%만 하락했을 경우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실률이 무려 24%입니다. 우리나라가 7%인 점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위험 수준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과잉 생산 시설 문제, 과잉 투자 문제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요. 금융 불안 문제, 그리고 생산 비용 절감도 안 되고 있고 또 약자 구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면은 예전처럼 경기가 악화된다고 해서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정 정책을 펴고 금융 완화 정책을 펴고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당장에는 뭐 6% 성장을 하겠지만 앞으로 5에서 4% 성장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침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마찰,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중국의 적으로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크리스마스 때라지만 중국이 선물을 주면서 시진핑과 만나게 해줄 테니까 중국 청두로 와라. 청두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1대1로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 얼굴 보여주는 게 엄청난 특혜입니까? 네, 황제죠. 황제니까 너희들은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나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돌아가라는 거죠. 이번에는 밥이라도 잘 드시고 와야 되는데. 자, 위안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소장님 설명 듣다 보면은 위안화의 절상 추세 재개는 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네, 이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외자 유출뿐만 아니라 중국 민영 기업들의 자금 이탈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로 인해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현재 다시 7.1 위엔까지도 절하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7점 얼마요? 7.1 전후요. 그래서 지금 뭐 7.0304인데 예, 예, 예. 뭐 7.1이야 가려면 금방 예. 가죠. 네. 근데 뭐 7.2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변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환율 투명성 제고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러 요구를 했고요. 중국이 1차 부분적 합의안에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절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미국이 3월 3일 슈퍼 화요일 이후에 미중 간의 본격적인 2차, 3차 무역 협상, 세부 협상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이 중국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위안화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국 자산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이 때문에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펀드의 편입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은 없는데 30초짜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쪽에서 주고받는 이 레토릭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해넘기기 전에 져서 진짜 한번 일내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날리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죽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해산물과 관련해서 수입을 확대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밀무역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지원 그리고 북한이 수출하는 제품과 관련해서 중국이 수입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를 넘길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든든한 우군을 생겼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군사적인 그 위험 문제, 또 미국과 압록강변서부터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국경 장벽을 미군과 마주하기 싫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은 북한의 어느 정도 절대된 위험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소집되는 안보리에서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문제, 그 다음에 기술 패권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 문제도 실제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영찬 소장님과 뭐 중국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진행자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계속해서 뭐 이 어려운 이 국제정세라는 것이 단칼에 해결된다는 것은 없겠죠. 이 와중에 정말 한 발 한 발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발을 짚어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투자 여러분들의 그 고군분투 응원합니다. 잘 살피시고 또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오늘 마켓리더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